내 셔틀콕. 여기. 고마워. 너 처음 본 얼굴이다? 어? 어, 이사 왔어, 어제. 칠래? 어? 몇 학년? 5학년. 나랑 같네. 내일도 칠래? 그럼 내일 보자. 아참, 내 이름은 시은이야. 이시은. 야, 벌써 여자친구도 사귀고 하윤이 실력 좋다. 허퍼. 아이고, 아빠가 부르는데도 너 몰랐었다면서?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다고 그럴 땐 언제고. 아이고, 거야 유치원 다닐 적 얘기지? 아빠가 어떻게 여기 있어요? 깨병 좀 부렸다. 엄마가 하도 성화를 해서. 어제 엄마 혼자 이사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. 다른 회사는 이사 갈 때는 하루 휴가도 준다던데. 아! 아빠, 살아 계신 거예요? 뭐? 아빠,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. 뭐야? 엄마, 꿈꿨냐? 주책 바가지. 아빠. 아빠 줬어. 할 말이 따로 있지. 죽다니 누가 죽어? 아빠가. 얘가 그래도 꿈꿨어? 꿈꿨니? 아프단 말이야. 아빠도 싸. 멀쩡히 살아계신 아빠한테 끔찍하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? 다신 그런 소리 했단 봐라. 잠이나 자. 아유, 뭐야? 너 왜 그래? 응? 나 오늘만 여기서 잘래요. 아, 얘가 왜 안 하던 짓 하고 그래? 너 빨리 가, 네 방으로. 얼른! 아, 싫어, 오늘만. 이하윤! 아버지. 어머, 얘가 왜 이래? 너 빨리 안 가. 얼른 안 가. 아, 싫어. 하윤아, 네 엄마 질투한다. 엄마 껴안아. 아버지 사랑해요. 아이고, 막 딱 살뒀다. 난 정말로 아버지가 죽은 줄 알았단 말이야. 그래서 얼마나 슬펐는데. 근데 정말 다행이야. 꿈이라서. 아이지. 정말 다행이야. 꿈이라서.
씨는 운동 나가셨어요? 너 돌았니? 돌았어? 아빠가 운동을 나가셔?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운동을 나가셔? 아빠가 안 죽었다고 꿀밤 줘놓고 왜 또 말을 바꾸냐? 얘가 돌았나? 봐라, 여기 혹이 몇 개는 나 있을 거다. 어제 누나가 아빠 죽었다는 소리 했다고 막 꿈꿨냐고 때리면서. 네가 아직 덜 맞았구나? 아파. 아파도 싸. 아빠 돌아가셨잖아. 근데 아빠가 살아계신 것처럼 얘기를 하면 엄마 기분이 어떻겠어? 주책바가지. 우리가 이사를 왜 왔니? 엄마가 아빠 못 잊어서. 그 집엔 아빠 추억도 너무 많고. 그러니까 다신 아빠 얘기하지 말란 말이야. 저번처럼 엄마 또 이상한 생각하면 어떡할 거야? 그럼 너랑 나랑 고아되는 거야. 너 고아되고 싶어? 울지 마. 뭘 잘했다고 울어? 바보 같은 게. 또 아빠 얘기만 했단 봐. 아빠는 분명히 작년에 돌아가셨다. 날짜도 분명히 기억한다. 7월 23일. 시간도 생각난다. 저녁 8시 35분이었다.